내가 또 그냥 하면 안 되고 항상 이 구조로 가는 거야. 이게 알파벳화일 때 이걸 근이 알파벳화일 때 자, 요거의 근은 얘가 이제 알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, 요거에서 8x는 2020 알파 x는 8분의 2020 알파 하고 8분의 2020 베타 요게 이제 두 근이 되는 거지. 얘하고 얘가.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니네가 더해주면 되고 이제 더하면 8분의 4040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문제에서 요게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서 약분 잘 하면 되겠지.